주말 등장. 나이 먹고 외모 정점을 찍으려면 일단 젖살이 빠져야 한단 말이야. 물론 빠져도 정점을 찍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젖살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살은 아기가 젖을 먹고 통통하게 차오른 볼살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이런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실제 모유나 분유로 인해 찐 살은 3살 정도까지만 유지된다고 해. 다만 사춘기 성장 과정에서 피하 지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얼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어릴 때 차오르는 젖살처럼 보이는 거고 이건 20대 중반 즈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원래 앞광대나 뺨이나 이마 등에 도톰하게 지방이 들어가면 어려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젖살 있나 보네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동안으로 보이고 싶으면 얼굴에 지방을 채우기도 하는 거지. 먹고 집었을 때 딱딱하고 아프면 볼살이고 몰랑몰랑하고 안 아프면 젖살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사람 피부 체질마다 다른 거라 신빙성 있는 구별법은 아니거든. 내가 볼살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난다면 혹시 이게 유전적인 원인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게 빠를 거야. 그리고 이 볼살이 성장기를 지나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부르는 명칭이 젖살에서 나이살로 바뀌면서 점점 처지는 신기한 일을 겪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원래 볼살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얼굴이 달덩이 같아졌다 싶으면 요새 야식을 야무지게 먹고 짠 건 아닌지